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주요 조선사들이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기자재 업종도 낙수 효과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올해 조선사들의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2020년도 이후에 지금 뭐 LNG선을 비롯한 이제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가 수주가 아니라 뭐 적정 가격 이상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수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올해에도 계속 그 조선사들의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1월 달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인 같은 경우는 37억 7천만 달러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2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LNG 운반선이나 LNG 그다음에 에탄올 추진선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부가치선 중심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그 선박들이 이런 그 LNG나 그다음에 LNG 추진선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탱커 같은 거에 제작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LNG선이 증가할수록 본행제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 이런 선박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선박이 수주한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이런 본행제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행제에 대한 발주에 관련된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본행제 업체인 한국카본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LNG선 용 이제 보관용 탱크 그다음에 LNG 기동용 탱크를 이제 제작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납품처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 누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이 2,633억으로 한 8.1%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6%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만 따로 띄워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출이 1,140억으로 전년도보다 4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20억으로 37% 정도 증가할 만큼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작년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올해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LNG 선용 본행제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이 올해서부터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발주한 물량 그러니까 뭐 본행제 같은 경우도 발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납품을 하면서 대금을 수취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계약이 됐었던 것도 올해부터 매출이 잡힐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화물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1조 1,700억 정도 되면서 3년 정도의 일감을 미리 확보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일감에 대한 걱정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핵심 원료죠. 폴리우레탄에 대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개선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기관이 4거래일 연속 한 23만 주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오늘도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약간 뭐 조정을 눌림목이 있는 11,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목표 가격은 14,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0,000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본행제 업체 한국카본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오늘 2차 전지주가 좋은데 올해도 굉장히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면 어제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같은 장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20개 종목 중에 3개가 상승했는데 그 3개 종목이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이었으면서 2차전지만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좀 상승했을 정도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 굉장히 핫한데요. 2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월 들어서 하루만 빼고 외국인 매수세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셀 소재가 특히 강하고 장비 쪽도 강한데 오늘은 이제 폐배터리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폐배터리 쪽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3월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 그 미국의 유럽의
이제 CRMA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법이 이제 초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폐배터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6%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섰는데 리튬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좀 리튬 좀 살펴보니까 네, 금양이 5.5%, 하이드로 리튬이 5%, 어반 리튬, 뭐 강원 에너지, EV 첨단 소재 등 리튬까지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데, 뭐 올해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할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렇게 증설 이슈가 좀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모습인 거 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시장이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24.4% 성장할 전망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는 긍정적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심주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덕산 네오룩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덕산 네오룩스 오늘은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그 언팩 행사에서 구글과 퀄컴 XR 그런 파트너십 체결했죠. 그러면은 향후에 삼성전자의 XR 기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덕산 네오룩스가 주요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인 거고 또 이제 OLED 유기 재료를 이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뉴스는 계속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그 블랙 PDL 그 소재가 있는데 이 부분이 21년에 세계 최초로 좀 개발을 했는데 이게 소형, 중형, 대형 OLED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최근에 차량용 OLED 패널에 관심이 많은데 이쪽이 글로벌 매출이요. 작년 대비해서 38.6% 증가할 전망이고 또 덕산 네오룩스가 2014년에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서 인적분할 됐는데 그동안에는 주주 친화적인 배당이 없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현금성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 20% 내에서 이제 배당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주주한테도 좀 관심을 갖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올해부터 좀 관심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 수급 말씀드리면은 1월 16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3일 빼놓고 연일 매수하고 있는 것도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4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7,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알아봤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